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빨리! 아 그렇지! 뭐야? 어? 뭐였지?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강뮤즈입니다. 이번에 해볼 모논 실험실은 바로 아니 무드파 도장 깨기 몬스터 헌터에는 오로지 피지컬로만 싸우는 몬스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베르카나의 얼음 녀성과 얼칼벨리의 발도술 힘을 이용한 빙신발 랜스로 무한 카운터 클로를 쓰는 커스텀이랍니다. 그럼 어떤지 한번 볼까요? 무드파 빡 카운터, 제가 임의로 조금 수정을 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개꿀인 게 뭐냐면은 카운터 클로가 발동해서 몬스터한테 매달리는 순간 얼음 녀성이 찹니다. 무한 동력이다. 이벤트에 있는 왕티가한테 써보면은 재밌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니 안녕, 왕티가 안녕이야. 자 일로 와요 빨리.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엔더 카운터클로 이제 오케이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카운터클로가 쓰는 맛이 있는 게 뭐냐면은 멋있어. 입체기 동작지 쓰는 것 같아. 이거 날라가 이렇게 줄러. 사실 그냥 찔러도 많이 달겠는데? 어 요렇게 날라가는 게 개멋있어. 날라가는 게. 자 다시 일로 와요, 이쪽이에요. 어차피 티가렉스는 본능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티가렉스는 자신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어요. 오케이 대경지 왔으니까 딜을 최대한 넣어볼게요. 세이 싸이 싸이 세이 싸이. 데미지도 굉장히 준수하죠. 다시 어차피 올 거예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요. 어 점프를 했어 오늘. 아예 점프를 해서 와. 점프해서 와요. 또 해봐. 또 달려들기 때문에 어차피 고통받는 건 티가렉스라는 거. 아니 티가가 이렇게 안 역겨운 건 처음이야. 이렇게 순둥이일 수가 없어. 어 요렇게 순둥이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차피 발도술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절치도 계속 쌓여요. 기절을 노려볼만 하다는 거. 자 일로 들이대 또. 어 들이대. 이번에 얼음 연성 좀 채워줄게요. 매달려가지고 좀 채워준 다음에 요렇게 뚝배기 부서줘도 된다는 거. 자 이미 뭐 작살 났는데 이미 여 옆집 댕댕이야 그냥. 어 한 번 더. 아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 커스텀이 제가 보여드린 커스텀 중에 가장 유용한 커스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스. 시간 한번 볼까요? 와우 5분 1초 뭐야. 역전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티가렉스 상대로 손쉽게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번에 그러면은 미션 한번 들어가야죠. 모멸내기도 10분 컷이 가능할지 이거는 시간이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양양펀치. 그렇지 양양펀치. 일단 바로 카운터 카운터콜을 일단 한번 넣었고요. 카운터를 치더라도 후속 패턴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친구. 지금 오케이 됐어 됐어. 나이스. 그쵸 랜스가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한 무기라는 거. 이거는 막아주고 오케이 업어. 이걸로 나이스 체력 좀 채워줄게요. 얘는 오히려 좀 평타를 많이 섞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어어 열상 때문에 좀 무서운데. 어 열상 때문에 좀 무섭긴 한데 일단 계속 가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아이 개센데. 데미지도 일단 굉장히 달달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카운터콜로 나이스. 너무 개달달한데?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렇게 쎄 이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카운터 클로를 떠나서 그냥 데미지가 자체가 엄청 세요. 일로와 들어와. 어디서 좀 놀았니? 카운터 나이스. 아니 오늘은 행복 모노하는 거야. 오늘은 약간 행복 모노인데 이거 좀 달달한데요? 그러니까 다들 랜스 하세요. 다들 랜스 하세요 여러분. 자 들어오세요. 뭐야 지쳤어? 뭐야 마탱이 갔어. 마탱이가 갔어요 일단. 카운터 클로 또 써주고요.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싸이 또 매달려서 뚝배기 또 긁어주고 나이스. 다시 카운터클로. 그렇지 뭐야 벌써 해골 떴어. 자 다시 어 양양펀치 쓰고. 뭐야 또 지쳤어. 아니 뭐 지 혼자 때리다가 지쳐버리는데. 제제. 아니 모멸내기가 아무리 대형 매국 자판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쉽진 않았거든요. 5분쯤이 됐을지 한번 볼까요? 궁작작 궁작작. 8분 26초 나왔어요. 웬만한 것보다 빨리 졌는데. 얼음 연상과 발뚝술 힘의 조합 요 두 개만 있으면은 무투파 애들은 가볍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무투파라고 소문난 애들 조금 더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흑띠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투파 끝판왕 몬스터 중에 깡댐은 진짜 최강인 것 같아 얘가. 들어와. 지금 본능을 억제할 수 없지 너도. 아 잠깐만. 와 이 친구 패턴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지금 두 번.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아니 참 와 이건 잠깐만 지능적으로 싸우는데 이 친구. 와 타이밍 왜 이렇게 어려워. 엔돌 돌지는 어림도 없지. 돌지는 어림도 없지. 이 친구가 와 매달리지 못하게 해. 뭐였지? 와 얘 뭐야. 카운터 클로를 쓸 각을 안 주는데 그냥. 역시 무투파의 끝판왕답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그렇지 설마 또 땅속으로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이번엔 안 들어가네요. 와 그래도 때려. 나도 때리겠다 마인드. 한 번 두 번. 죽었어! 뭐야? 뭐였어요? 무투파랑 싸우면서 노수레로 그냥 연승행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첫 수레를 안겨주네요. 와 진짜 쉽지 않아요. 자 이번에 카운터 쳐볼게요 이거. 지금!
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좋다. 와, 또 들어가? 빨리. 아우, 그렇지. 와, 그렇지. 한 번 더 들어가 봐. 또 들어가? 될 때까지 할 거야? 될 때까지 하는 이 친구. 어, 도망갑니다. 또 들어가? 오케이. 땅 흔들리면 지금. 아, 씨. 이 새끼 뭐야? 아니, 뭐야? 아, 잠깐만. 너무 늦게 나갔어. 너무 늦게까지 끌었어. 어, 돌진한다 이거. 오우, 나이스. 오케이, 됐어. 와, 땅으로 또 들어가? 아,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한 번, 두 번. 그렇지, 오케이. 타이밍 알겠어. 타이밍 계산했어. 와, 진짜 야비하다, 얘도. 한 번 더. 그렇지.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뚝배기. 그렇지. 왔어? 대경지 왔어? 싸이. 달아나네요. 1라운드, 2라운드 했죠? 이 친구도 느낀 거예요. 만만치 않은 놈이라는 걸 이 친구도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방금.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우, 그렇지. 와, 타이밍 아슬아슬했다. 와,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해. 뭐였지? 아, 잠깐만. 미안해. 와, 잠깐만. 미안해. 아, 제발. 정신 차려. 아이, 투사감미지네. 투사된 것 같아, 진짜. 어, 뭐지? 아, 급발진이다, 이거. 오, 저거 개급발진 패턴이야. 저거 맞으면은 거의 즉사할 수도 있어요. 온다. 지금이다. 오케이, 나이스. 엔돌 뚝배기. 어? 다시 내려갔어? 머리에 매달리니까 바로 쏙 들어가서 다시 바로 나와버리기. 얘 지금 싸울 줄 알아. 자, 이제 결판을 내자. 싸이! 야, 어딜? 한 번, 두 번. 그렇지. 이거 이 패턴은 이미 읽었죠, 이제. 또 땅속으로 들어가. 와, 지금! 오케이. 이러면. 한 번 더 들어갔어? 야, 자, 정신 차려! 자, 진짜! 와, 저거 개사기 패턴이잖아. 다시 들어갔어. 지금! 오케이. 아, 싸이! 오, 빨리! 오! 오! 엔들, 세이! 그렇지. 어, 정신 못 차리죠, 그냥. 돌진! 그렇지, 나이스. 어, 또 들어왔어? 한 번 더 돌진. 카운터. 나이스. 와, 진짜 자강두천이다, 이거. 서로 개오지게 자강두천 하고 있어. 나이스! 어떻게 보면은 2대1이네요. 우리 흑띠아가 저를 두 번 죽였고, 제가 한 번 제압을 하면서 사실상 제가 져버린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다음 무투파. 사실상 세계 챔피언이죠. 복싱 세계 챔피언이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나이스. 엔돌, 세이, 싸이. 어, 근데 진짜 임계브라키가 이렇게 쉬웠나? 아! 오케이, 1대1 좋아. 하지만 2라운드 어림도 없습니다. 챔피언 벨트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지금이다! 막아! 안 돼! 저거 반칙이에요. 정통 무투파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일로와. 지금! 그렇지, 나이스. 엔돌, 세이.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건 아니야! 오! 야, 잠깐만, 이건 아닌데? 아, 세계 챔피언! 나이스! 진짜 세계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계브라키 선수. 무림고수 쌍둥이가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 거기 한번 놀러가서 도장 깨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형제에서 첫 번째 선수 나왔네요. 바로 카운터! 그렇지! 느낌은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카운터 했죠. 와, 봐봐, 저렇게 하잖아. 봤어? 방금 저걸 한다고, 얘는. 지금! 그렇지, 댐프시롤까지 씁니다, 이 친구는. 라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잠깐만, 봐봐! 아, 잠깐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얘는. 야, 일어나! 아, 지금! 그렇지. 안전하게 궁뎅이로 가. 이러면은 나 못 잡아. 이러면 나 못 잡지. 카운터 클로! 좋다. 아, 이거 안 막아줘. 카운터 클로 안 돼. 아, 이거 함부로 무서워서 납도를 못 하겠어. 아, 이 친구도 무투파네요, 진짜. 아, 저 나왔어! 동생 나왔어! 동생이 지금 형 막고 있는 거 몰라. 다시, 아! 나이스, 넘어졌다. 세이, 싸이, 세이. 이건 그냥 막아. 그냥 막아주고. 나이스! 아, 어디 보고 있는 거냐. 너네 형 갔다. 아니, 나 이쪽이야. 거기서 혼자 뭐해? 형 칼물이 당한다. 언제부터 뭔가 무투파 도장 깨기가 돼가지고 슬링어도 안 쓰고 벽공도 안 쓰고 있어. 아우, 싸이, 나이스. 형의 복수를 해라, 그래. 니네 형 내가 죽였어. What the fuck? 니네 형이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너네 형 미국 갔어. 아니야, 우리 형 미국 갔어. 뭐?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아, 이게 형도 없는 게. 하지마! 도발을 너무 많이 했어. 개빡쳤어. 잠깐만. 오, 잠깐만. 미안. 어, 미안해. 오! 나 이제 비약이 없다. 잘 봐, 잘 보아가면서 해야 돼요. 스톤. 뭐야, 동생이 더 센데? 아! 으아! 뭐 화면도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세게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격앙라전을 한번 가볼까요? 안 돼! 와, 잠깐만, 이거 안 돼! 막지마! 아니야! 내가 누구누구 못 잡았지? 흑디아가 저를 두 번 죽이고 제가 흑디아 한 번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벤지 매치. 이 친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압살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하죠. 저 패턴만 조심하면 흑디아는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오면은 지금. 그렇지. 근데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빨리. 아, 그렇지. 뭐야? 어? 뭐였지?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냐고. 와, 이거 레전드네. 벌써 2대 0인데? 토벌은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벌은 꼬리 한 번, 두 번.
오케이 좋아요. 야야야야야야 여기다 막아. 이거 그냥 막아. 이거 안 돼. 아 진짜 늦게 나오네 이거. 그냥 적당히 알아서 끊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네 잔다 엔돌 세이 싸이. 그렇지 요걸로 깨워줍니다. 요렇게 나이스. 아 근데 네 번 죽었어. 아 랜스 진짜 재밌어. 자 이렇게 무투파 도장객이 빙신발 랜스를 한번 해봤는데요, 랜스만의 와이어 액션을 자주 보게 돼서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데미지가 높았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답니다. 아니 흑띠한테 개쳐맞던데. 이 커스텀은 에블링님께서 보내주셨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개성 있는 커스텀이나 뻘짓들 있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개싹 씨짝 꿀잼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뮤즈였습니다. 아니 그럼 안녕인 거야.